서울을 콱 깔고 앉아 있어. 요게 여기가 하늘궁 본관이야. 어때? 경복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직선으로 내려가면 다 이게 남쪽이야. 저쪽으로 저기 청와대가 있어. 저쪽에 경복.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장악한 사람은 세계 역사에 내 하나야. 그다음에 여기는 봐요. 도봉산, 삼각산, 북악산 여기 궁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산이면 남산이 있어. 그죠? 여기 목민산이 있어. 여기 인왕산이 있어. 있어 없어요? 인왕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무악산 있죠? 무악산 있잖아. 그죠? 이게 산들이, 요 산들이 33개야. 서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산이 있냐? 여기에 수락산. 수락산. 여기 불암산. 여기 아차산. 산들이 줄줄이. 여기에 금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여기에 금단산이 또 옆에 있다고. 금단산. 그죠? 저 이 금이 아니고 이 금자. 금. 금단산. 이렇게 산들이 쭉 있고 여기 남산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남한산, 남한산성. 여기 청계산. 그죠? 청계산. 여기 관악산, 그죠? 그냥 내 말 이해가죠? 이렇게 산들이 33개가 서울을 뺑 둘러 있어. 완전히 뺑 둘렀어.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북악산, 여기 있죠? 무악산, 그죠? 요 밑에 여기 내려오면 와우산. 와우산 하면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용산이야. 이것도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들이 빙 둘러섰는데 요 산의 숫자가 33개야. 알겠지? 33개. 그 다음에 이제 요 노고산은 원래 이름이 한미산이야. 한미산. 그래서 이 풍수가 여기 있는 걸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숭례문. 숭례문이죠? 이 숭례문이 있고, 신이 예지해가지고, 동쪽은 인. 동쪽은 인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서쪽은 의. 여기는 뭐예요? 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풍수에 맞게 문을 또 네 개를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 하늘궁은 산들이 아예 지키고 있지. 문 만들 필요가 없어, 우리는. 자, 그러니까 예는 남쪽을 말해. 그러니까 숭예문. 여기는 인이니까 흥인지문. 그죠? 흥인문. 여기는 뭐예요? 돈이문. 그죠? 돈이문. 여기는 뭐예요? 홍지문. 그죠? 홍지문. 이거는 북문이야. 홍지문은 북대문. 이거는 서대문. 이거는 남대문. 이거는 동대문. 그래서 인이예지. 오행에서. 화수, 목, 금. 이게 해당돼요. 이게 화. 알겠죠? 목, 수, 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금은 왜 의가 금이라고 그럴까? 의의를 왜 금이라고 그럴까? 의의는 왜 금일까? 잘 들어요. 금은 의의는 세죠? 의의는 칼이야, 칼. 아무리 남을 찔러도 자기는 피해를 입질 않아. 칼은. 그래, 안 그래? 응? 남을 주먹을 치면은 다쳐, 좀, 자기도. 근데 칼은 남을 찔러도
칼에 피해가 없어. 칼이 달라? 안 달쳐. 그러니까 칼은 검찰이나 경찰 일종의 칼이야. 변호사는 방패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칼은 아무리 사람을 찔러 죽여도 칼에 피해가 안 와. 특권이 있어 칼에. 맞죠? 그러니까 칼은 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칼은 상처를 받지는 않아 이게. 그래서 안중근이가 죽었다 상처 안 받았어. 맞아 맞아. 의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죽었다 하기 때문에 공이니까 상처가 없어. 맞아 맞아. 어 성경에 봐. 심판자가 와서 칼로 치리한다고 그러잖아. 어, 치리하는데 칼에 뭐 상처 입나? 그냥 각 나라 전부 다 절단 내도 것도 없어. 알았죠? 그래서 의인은 칼이야 금. 그래서 이게 서쪽이라 이런 수도는 세계에서 금수강산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금강산 하나 가지고 미국 전체 줘도 안 바꿔. 러시아 땅 다 줘도 안 바꿔. 응? 우리나라 설악산하고 미국하고 안 바꿔. 얼마만큼 예술적 가치가 있냐? 상상도 하지 마. 응? 네. 세상에 미국에 가서 내가 산에 올라갔더니 이게 산이 아니야. 뭐 아름다운 풀꽃도 하나도 없고 뭐 말라 비틀어지고 이상하고 이건 흙도 정상적인 흙이 아니야. 부스럭부스럭하고 밟으면 넘어지고 이야 물기 하나 없어요. 어, 난 그런 산은 미국 산은 가는 데마다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야 이걸 산이라고 나무가 이렇게 있나 놀래버렸어요. 세상에 전 세계 스위스에 그 아름답다 가보면 돌멩이 깨난 산 그거 눈 덮여 있는 그것뿐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잔디하고. 근데 스위스 가보니까 그거 뭐 보통 실망이 아니야. 어? 집은 목조금으로 오래돼가지고 다 무너질 것 같이 생기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사니까 달라지. 에? 그런데 거기는 전부 무주공산이야. 산들이 미아리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메아리를 답을 안 줘. 근데 우리나라 사는 내가 시골에서 나무할 때 내가 노래를 탁 부르잖아. 야호 하잖아. 저쪽에서 내 말에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는지. 이야 내가 노래를 부르면 저서 또 불러. 그게 너무너무 잘 들려. 하, 아 뭐 이 노래를 아 뭐 암옥동화를 부르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암옥동화를 부르는 놈이 있어요. 그게 나야. 나는 난데.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 그리고 여기 강남에 또 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 무슨 산이 있어요? 우면산. 어? 대모산이 또 우면산 옆에 있어. 아니 뭐 이거 다 산다 하면 33개를 이걸 다 33개를 꼭 써야 되겠어? 엄청 대모산, 우면산 여기가 뭐 안산 뭐 여기 그냥 전부 여기가 산. 여긴 백년산 어, 뭐 이래가지고 뭐 산이 뺑 둘렀는데 요거야. 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이런 서울은 없다. 아니 그런데 고령이하고 어디 갔노? 얘들 어디 갔노? 갔어? 다 한 번씩 만져봤죠? 근데 거기에서 개명이가 나만 쳐다봐. 여러분을 안 쳐다봐요. 눈을 안 뜬다. 이거 봐요. 눈을 하고 맞춰가지고 팔을 딱 이렇게 하고 엄청 순정을 해요. 절대로 눈을 안 떼. 눈을 빠지게 쳐다봐. 와, 봤죠? 다른 두 마리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여기 보통 애가 아니야. 봤죠?